일단은 이름하야 그 욕망 뷰티 박스라고. 공격적인 이름이긴 한데 되게 탐난다. 네. 그죠? 욕망 세트. 바디도 되게 건조해지잖아요. 그렇죠. 네. 더 수분감이 가득하고 향기도 되게 좋은 샤워 젤이랑 바디 크림. 아, 좋다. 샤워 젤은 꼭 필요해. 바디로션은 건조한 가을, 겨울에 사용하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가을,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빠뜨리지 말고 발라야 할 게 바디로션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네. 맞아요. 여름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건조함이 느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바디 관리를 약간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여름에는 자외선도 심하고 땀도 많이 나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탄력과 뭐 수분감이 떨어져서 피부 노화가 오히려 오기가 쉽다고 합니다. 아, 오지 말라 그래. 걔는 왜 이렇게 찾아와. 근데 제 주위를 보면은 사실 바디로션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진짜 거의 대다수예요, 제 주변에. 근데 바디로션을 기피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약간 번들거리고 끈적끈적 있는 느낌이 싫다고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최근에는 여름에도 답답하지 않으면서 또 가볍고 촉촉하게 케어할 수 있는 그 바디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니 요즘 뷰티템에 증류수가 아닌 다른 물을 사용한 제품이 인기가 좀 많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특정 지역의 안반수다, 뭐 산소수다 이런 등등의 물이 함유된 제품들이 많은데요. 네. 네. 그 이런 것들은 좀 더 건강하게 케어를 해준다고 하니까 네,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최근 그 유해 성분으로 인한 그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. 그래서 그 자연에서 찾은 성분을 함유한 그 뷰티템들이 좀 늘고 있는 추세. 바디로션은 솔직히 보습도 중요하지만 향이 엄청 중요하잖아요. 맞아. 딱 지나가다가 딱 냄새 맡았을 때 아 이게 저 사람 냄새구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네. 근데 그때 얘기해. 내 살냄새야. 이러고 가죠. 아 그럼 진짜 그게 아니, 아, 그... 맡아볼래? 맡아볼래? 아 내가 하려고 이거 되게 매력 있다. 아니 이런 거에 매력 있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은데. 나 순간 너 좀 좋아했잖아. 순간 너 좀 좋아했잖아. 아 뭐야? 아, 왜 볼 빨개져? 뭐야? 왜 볼 빨개졌어? 뭐야? 촉촉한 피부는 물론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향으로 매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서 고마운 사람에게 선물해 보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네 지금까지 뷰티를 탐하다였습니다.